고급자분들 혹은 중급자분들이 영어로 유지하고 영어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재료들은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재료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보분이나 왕초보분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하지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교재로 진을 빼서 영어에 질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곤 해요. 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초급자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중급자나 고급자분들은 스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왜 영드나 미드, 영국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를 영어 교재로 사용하지 않고 시퀀스 텔링이나 긴 나레이션을 갖고 있는 글감들을 스피킹 재료로 썼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중급자나 고급자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유튜브 영어 채널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모든 다큐멘터리나 드라마가 다 아주 살아있는 영어 교재가 되죠. 그런데 반면 왕초보분들이나 초보분들에게는 교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활주로를 달려야 되는 그런 힘든 시기를 영원히 이륙하지 않을 것 같은 비행기를 끌고 활주로를 땀나게 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다가 영어 공부하는 재료까지도 재미가 없거든요. 미드나 영드는 재밌죠. 하지만 미드 영드를 들을 실력이 아직 안 되고 그것을 녹음하고 섀도잉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치게 되죠.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지치게 돼요. 그래서 초급자분들, 특히 왕초보분들이 신나게 재미있게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재 선택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약간 좀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급자분들이 피했으면 하는 그런 영어 교재는 바로 이렇게 ABAB 등장인물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교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교재들이 주로 그렇죠. A가 뭐라고 말하고 B가 뭐라고 대답하고 이런 형태의 교재는 저는 사실 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혹은 중국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 사람이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제가 단답형으로 받아치기 위한 그런 영어 공부가 아니고 나의 생각,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길게는 5분, 짧게는 1분 혹은 3분 그렇게 한 10개 이상의 문장을 연결해서 혹은 2, 30개 문장을 연결해서 말하는 능력. 그게 제가 영어 스피킹의 아주 작은 목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교재를 선호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Everyday Activity. 제목이 뭐지? 제목을 까먹었네.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이제 영어로 묘사하는 거. 화장실에서 이 닦는 과정을 영어로 묘사하는 거. 청소기 전원을 꽂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교재들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문장과 문장을 엮어서 적어도 한 30초, 1분 정도 길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쉼 없이 영어로만 말하는 그런 연습은 유창한 영어 스피킹 실력을 쌓는 지름길이에요, 사실.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어 교재를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dialogue, 대화 형태의 교재. 그러니까 ABAB 이런 형태의 교재가 있고 또 하나는 narration 형태의 교재가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10개의 문장이면 10개의 문장, 20개의 문장이면 20개의 문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ABAB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딱딱 끊어져요.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흐름은 있긴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A가 뭐라고 말을 하면 B가 반응을 하고 B가 뭐라고 말하면 또 A가 반응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저는 미드의 대사가 바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발음 연습하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영어 스피킹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초보자의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문장에 살을 계속 붙여서 문장 길이를 길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는 이런 ABAB 형태의 다이얼로그 교재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보분들이 영드나 미드 대화를 외우는 게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그런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나레이션 연습이 가능한 그런 교재로는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상황을 묘사하는 글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나아가서는 뭐 영자신문에 저는 Opinion, 어떤 논거가 분명한 그런 기사를 가지고 써머리에서 외우는 거, 통째로 외워서 그걸 브리핑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찬반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찬성하는 사람의 주장과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문장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아니면 고령자 뭐 운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찬성한다, 뭐 이런 이유로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디베이트 관련된 교재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꿈이 목말랐구나. 영어로 말해보는 연습,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그 대학 축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연설문에 그 마음에 드는 구절을 따로 필사해서 그걸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듣고 통째로 외워서 내가 정말 스티브 잡스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연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피킹 훈련이 됩니다. 아이고 꼬마 목말랐어. 계속 마셔. 그리고 만약에 수준이 조금 된다 하면 테드 강연을,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테드 강연을, 꼬미 이리 와봐, 우리 같이, 안 오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그리고 또 알아들을 만한 그런 주제에 테드 강연을 요약해서 그걸 가지고 나레이션하는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토플이나 대학원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전공서적을 가지고, 그 전공서적의 원서라면 그걸 요약해서 나레이션하는 연습,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이얼로그 형태의 교재랑 나레이션 형태의 교재가 한 책에 들어있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것이 과연 영어 스피킹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자, 이 책은 차이나로 중국어 학원에서 나온 차이나로 중국어 회화책이에요. 2권이니까 왕 초보는 아니고 초보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보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첫 화면에는 이렇게 ABAB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에는 이 ABAB 대화를 근거로 한 사람이 어떤 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양메이라는 애와 리올란이라는 아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你学汉语学了多长时间了?你学汉语学了多长时间了?我学了半年了。我学了半年了。 你是在哪儿学的?跟中国老师学的吗?不是,是跟韩国老师学的。你汉语说得很不错。你的发音像中国人一样。 你的发音像中国人一样。谢谢您过奖了。谢谢您过奖了。我还差得远了。我还差得远了。 이렇게 ABAB 대화예요. 이런 대화를 읽고 그냥 넘기는 거랑 뒤에 나와 있는 나레이션을 읽고 통째로 외우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느껴보세요. 뒤에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리올란이란 아이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我来北京刚一个星期，在学校里认识了杨梅。 제가 북경에 온 지 일주일 됐을 때 학교에서 양메이란 친구를 알게 됐어요. 她觉得我的汉语不错. 그녀가 저 중국어 잘한대요. 她夸我发音像中国人一样. 제 발음이 중국 사람 같다고 칭찬했어요. 可是我在韩国只学了半年.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반년 정도밖에 안 배웠거든요. 我是跟韩国老师学的. 한국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我觉得我的汉语还差得远呢。전 아직 제 중국어가 멀었다고 생각해요. 양메이가 저 중국어 가르쳐 준대요. 以后我要努力学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중국어 배울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앞에는 대화의 형태였고 뒤에는 나레이션의 형태였어요. 나레이션의 형태가 훨씬 더 통째로 외우기가 좋아요.
이야기를 통째로 외워서 혹은 나레이션을 통째로 외워서 그걸 말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피킹 실력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ABA 대화 형태의 교재라면 나레이션 형태로 한번 바꿔서 라이팅을 해보세요. 내가 있잖아, 이번에 중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양매이란 친구를 봤는데 그 친구가 내 발음이 좋대. 중국 사람이랑 똑같다 그러더라고. 난 한국에서 겨우 반년 배운 중국어인데 나 중국어 실력이 한참 먼 것 같아.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중국어 가르쳐준다 그랬다. 나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중국어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我来北京刚一个星期，认识了一位小姐，名字叫做杨梅。她夸我的发音像中国人一样，可是我觉得我的中国话，我的汉语还差得远了。我的汉语呢是在韩国学的，只学了半年，跟韩国老师学的。杨梅说她可以帮我学汉语，我以后要努力的，要努力学习的。 이렇게요. 줄줄줄줄 중국어로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강력하게 다이얼로그보다 나레이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은 아마 초급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초급자분들이 문장벽돌 차곡차곡 잘 쌓고 그걸 어떻게 나레이션으로 버무려서 말할 수 있게 하느냐, 그렇게 이끌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죠. 시퀀스 텔리 영상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Have a good day. Bye bye.